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그렇죠? 그 이유는 그 말씀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생명이 있다. 생명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놀라운 힘이다. 전지전능한 그러한 초자연적인 힘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힘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은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런 사랑. 원수도 사랑할 정도면 조건이 없죠. 그렇죠. 또는 이런 말씀도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사랑을 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면 내가 사랑을 준다. 그러나 너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자격을 따지지 않고 주는 것이 바로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을 느끼기는 참 힘들어요. 왜? 우리들 인간들 사이에는 그런 사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에 가까운 인간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모성애다. 그러나 모성애도 자기 아기가 죽었을 때 살려내지 못한다. 생명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성애도 아무리 무조건적 사랑인 것 같지만은 그 아기 하나에만 국한된 무조건적 사랑이지 남편 뭐 이렇게 나가면 금방 뭐예요? 조건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미약한 힘이 없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높이 평가하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역할은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실제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무조건적 사랑이네. 이렇게 느끼기만 해도 여러분의 유전자에 생명적인 힘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기에는 참 힘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쉽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또는 뭐예요? 계명. 아시겠죠? 그러면 율법, 십계명. 그러면 그 율법, 법, 계명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율법이야.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야. 이렇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왜? 법이란 건 뭐예요? 말 안 들으면 혼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 그러면 조건적 아니고 뭐예요? 자, 내가 이런 법을 줬는데 너희들 안 지키기만 해봐. 혼날 줄 알아. 그게 법이에요. 그 성경을 보면 모세율법이 딱 그렇게 돼 있어. 그럼 하나님이 진짜 무조건적 사랑인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조건적이죠, 뭐. 그렇잖아요? 법은 지키라고 줬고, 안 지키면 뭐예요? 혼내준다는 게 법인데. 그래서 법을 그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입발림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가르쳐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말, 율법이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을 그 단어부터가 우리가 뭐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무엇을? 언약.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이다. 약속하시는 분이다.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시킬 수 없다. 그리고 그 율법이 그 430년 전에 한 뭐? 약속, 언약을 무효화할 수 없다. 자,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약속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다. 그 약속을 율법이 파괴시킬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없었어. 하여튼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지금 현재는 그 이락 지방이에요. 거기에 이제 두 유명한 강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세계 문화의 발상지 우리 경기여고 한번 해보세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그 땅을 뭐라 그래요? 그 집의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예, 메소포타미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그 두 강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비옥했어. 비옥해가지고 이 밀이 밀 농사가 인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세상 어느 지역보다 가장 부유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에 살던 민족들은 그 메소포타미아 소식을 듣고 옛날에 우리가 지독히 가난하게 살 때 다 어디를 가고 싶었어? 미국.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는 것은 그런 지역이었어.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거기에 이민 가서 살고 싶은 곳이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모든 다른 지역들은 형편없었어. 다들 미개하고 형편없었어. 문화도 덜 발달하고. 그래서 거기 살던 족속들을 슈메르족이라고 그랬는데, 아주 그 당시 건축 기술 뭐 호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났어요. 네, 놀랍죠, 그렇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이 어떤 곳이었냐.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 당시에 누구든지 가고 싶어 하는 곳이었어.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났어.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너무나 호화롭게 살았고, 그 지역에서는 내세를 믿지 않았대요. 다음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뭐, 그 내세에 대해서는, 내세를 가르치는 종교가 없었고, 그 지역에서 있었던 종교는, 죽음은 끝이니까 무조건 뭐예요?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게 최고다. 그런 문화였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 진짜 사람은 죽어버리면 끝인가? 어? 그런 생각을 아마 하나님께서 하게 했겠죠. 성령이 와서 아브라함아, 너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 많은 사람들도 잠깐씩은 아브라함처럼 생각을 해봤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뭐예요? 그래,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쾌락주의로 살다가 끝날 수는 없어. 뭔가 인간은 왜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고 왜 살아가야 되며 이런 나의 그 장래는 정말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진짜 그냥 잘 먹고 화롭게 사는 것만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그 근본적 의미를
찾으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불어넣어 주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 이런 사회 속에서 계속 내가 살다가는 나도 물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아브라함, 이곳을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났어요. 참 그것만 해도 뭐예요? 대단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한 2,000km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이사를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고. 여러분, 자, 성경에 나오는 약속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 자, 약속의 종류가 있어요. 약속. 몇 종류? 두 종류가 있어. 언약이 있고 또 무슨 약속이 있어? 여러분이 잘 아는 약속. 누구든지 잘 아는 약속. 계약? 여러분 다 알잖아요, 계약. 계약은 여러분 잘 아세요. 그렇죠? 계약은 뭐가 계약이에요? 쌍방이 지켜야 될 뭐요? 조건들이 있어. 갑과 을이 있고, 응? 그래서 갑은 이렇게 할 것이고, 을은 이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몇월 며칠까지 해서 조건을 다 갖춰서 모든 것을 약속한 대로 행한다. 만약 이 약속을 이 계약을 어기면 뭐요? 벌금을 물고 고발할 수 있고 벌을 받는다. 이런 게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계약을 맺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계약을 맺지 않고 하나님은 뭘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은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어떤 입장에 있을 때 계약을 맺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이에요. 동등한 입장. 너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도 대한민국. 그럴 때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는 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은 동등한 입장이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네. 그리고 어떻게 동등한 입장으로서 계약을 맺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자, 다, 여기서. 그럼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면,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많은 뭐예요?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야.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가 맺어요. 그렇죠? 줄기에 안 붙어 있으면 뭐요? 가지는 말짱할 거야. 그러므로 결국 결론은 뭐예요? 그 이유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줄기가 가지더러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아기가 내 실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아기를 생기도록 해줘야 생긴다 이 말이야. 그 아기가 열매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인간들은 내가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계약을 맺자 그래요? 계약의 대상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계약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엇의 대상이라? 언약의 대상이야. 언약의 대상이란 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되도록 해 줄게. 그러니까 자,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이 너 가지들에게 뭐요? 열매 맺도록 해 줄 거야. 이것이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계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계약이 뭐예요? 아니고 뭐다? 언약이다. 이 언약이란 말은 누가 해주겠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말이야. 박수 치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쳐야 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박수를 탁 치면 이게 그냥 갑자기 내 마음이 딱 이렇게 되어 있다가 어떻게 아 그렇군.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자유라 그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유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를 뭐 맺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약을 맺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죠. 자유가 있으려면 뭐예요? 아, 하나님은 나한테 약속을 하시는 분이구나. 나한테는 요구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다면 뭐만 요구하실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니까 너 좀 믿어줄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네, 네. 내가 네 유전자를 반드시 생명을 주어서 켜서 네 병을 낫게 할 것이다. 믿으면 유전자 켜지죠? 예. 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언약에 대하여 완전히 뭐요? 생면부지야 이런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으니까 자꾸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줄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천국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계약적 사고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맞다면 이상구 박사는 포기합니다. 왜? 하나님하고 계약 관계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내가 될 수도 뭐예요? 없고, 하나님이 상구야, 너는 모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상구. 너 원수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뭐요? 하늘나라 보내줄 수 없어. 그럼 포기해야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가 미워 죽겠는데? 그렇죠? 체질적으로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그 병아리 얘기했잖아요. 채소를 이렇게 썰어서 주면 태어난 지 24시간도 안 된 것들이, 그것들이 좀 긴 거, 좀 큰 쪼가리를 물면 어떻게? 도망가. 그러면 도망가면 꼭 그거 뺏어 먹으러 따라가. 태어난 지 24시간도 안 돼. 그건 뭐예요? 그런 욕심쟁이 심보가 유전자에 뭐예요? 배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유전자에 입력되어 있다는 말을 몸에 배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도록 몸에 뭐예요? 배었어요. 유전자로 타고났다니까. 원수를 사랑한다? 불가능해. 아시겠죠? 불가능해. 그러면 이상구 너 원수 사랑하지 않으면 너 천국 갈 수 없어. 계약 맺자. 전 계약에 사인할 수도 없어. 왜? 뭐 불가능한 일인데 뭐. 내가 내 유전자를 어떻게 변해? 그렇죠? 그죠? 원수가 가끔씩 미워질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원수가 안 미울 수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겠다고 뭐 하셨다? 언약하셨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란 거예요.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게 계약이야. 그거는 안 되는 일이야. 내 몸에 유전자 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표현해?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야.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그럼 나는 믿을 수밖에 없지. 근데 자꾸 하나님은 내가 말이야, 하나님이거든. 나는 너희들 유전자 다 새로 어떻게 변질이 돼 있어도 나는 회복시켜 줄 수 있어.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라는 약속을 하면 나는 믿을 수밖에 없어. 왜? 그게 하나님이 한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안 지킬 리가? 안 지킬 리가? 없다, 이 말이야.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해주겠다고 그래. 약속을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힘껏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약속으로 믿지를 않고, 뭐라고 생각해? 계약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창세기. 근데 예수님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뭐예요?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에게 약속하는 것은 누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창세기 17장 4절. 자, 하나님이 이 아브람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아브람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노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뭐요? 아비가 되리라. 이야, 그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된다. 아브라함 혼자 실력할 수 있어 없어? 잠깐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도록 힘껏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뭐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니 제가 그것도 잘 믿기지를 뭐요? 않지만 제가 믿도록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그 이게 믿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믿겨져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된다는데. 그 지금 사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어 있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뭐요? 온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민족들의 그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 아니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어. 그렇죠? 아브라함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약속을 하시고 결국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셨으니 나한테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내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킨 것처럼 나한테도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정말.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일단 우리가 430년 걸로 돌아갑시다. 자, 성경을 가만 보면 자,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율법을 줬어요. 언약을 했어. 그리고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4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430년 후. 430년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까지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어요? 노예 기간이었어. 노예. 아브라함의 전 식구들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거기서 결국은 노예가 돼버렸어. 그래서 거기서 자손이 번식하고 번식하고 430년을 번식하고 보니까 약 몇 만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세요? 60만? 네, 60만이 된, 그렇게 번식해서 60만이 돼. 그래서 한, 드디어 그 민 60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400 조상들이 뭐한 민족들이요? 430년 동안 뭐 하던 사람들이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야. 예. 네. 여러분, 430년을 대대손손 노예 생활했대. 그럼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는 뻔하지 않습니까? 어떤 민족일까요? 이거는 형편없는 민족이죠. 교육 수준, 도덕 수준, 그렇죠? 모든 수준이 완전히 뭐예요? 땅에 떨어진. 진짜로, 이거는 인간 취급을 할 수가 없는. 그 자손들도 노예고, 그 자손들의 자손이 또 노예고, 또 노예고, 노예고, 그거를 세상에 10대까지 했다면, 이거는 교육 수준, 무슨 도덕 수준, 이건 있어 없어. 자, 이게, 저에게 참 놀랍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한 백성을 제일 우수, 제일 도덕적으로 착하고, 네, 교육 수준이 높고, 그런 백성을 택한 게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야. 제일 몹쓸 놈들. 자, 그 몹쓸 놈들은 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 그저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걸 예사로 알고 남의 물건 뭐예요? 뭐 훔치는 건 뭐 안 볼 때 가져가는 건데 뭘 그게 죄냐? 뭐 이 정도로. 죄라는 것이 뭐냐? 그 노예들에게는 뭐도 없어. 법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죠? 그저 욕심남은, 뭐, 여자들, 뭐, 겁탈하는 거, 뭐, 그건 보통이고, 뭐, 이거는 무법 천지야. 무법의 백성들이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한 것 자체부터가 뭐예요? 참 놀랍잖아요. 놀랍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노예들 60만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는데
그 당시 이집트라는 국가가 세계 최강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세계 최강국의 강국으로부터 60만의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는,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서도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자 안 된다 해가지고 뭐예요? 전쟁했잖아요. 네. 몇 년을 전쟁했잖아요. 그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인데, 그렇죠? 노예를 뺏기면. 그러니까 세대 최고, 최강국의 이집트의 왕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해야 될 일이요? 하나님이 해야만 될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는데, 그러면 이 노예들의 아비가 돼봐야 뭐 해? 근데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무법자들, 정말, 법이 뭔 줄도 모르고, 죄가 뭔 줄도 모르는 그 무법자들을, 그 착해서 구원했어요? No! 안 해요. 왜 구원했어? 약속했으니까!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거를 믿으면 여러분도 뭐가 돼? 예? 뭐가 돼요? 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엇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뭐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니라, 왜? 계약을 잘 이행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고 그래서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뭐요? 약속했기 때문에 가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네. 이거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이, 이거를 믿는 것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계속 연구하시고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와, 나는 진짜 약속의 자녀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를 천국에 구원하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되는 거라. 아시겠죠? 이게 그냥 믿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그래요. 그럼 믿으면, 이런 거를 믿으면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복권도, 여러분, 내가 100억짜리 복권 당첨됐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와, 내가 100억 부자가 됐다고. 진짜지? 맞습니다. 내가 믿었다, 이거야. 그럼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켜지죠. 그런데 100억이 낫습니까? 천국이 낫습니까? 예, 100억 아무리 받아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걸, 여러분이 진짜 약속의 자녀로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진짜로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거,
정말 기뻐지는 거야. 네. 그렇죠? 응. 그래서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스스로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진짜로 그거를 원하신다면. 예.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럼 하나님의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은 뭐냐?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와 계약을 맺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 계약할 생각도 안 해요. 그럼 뭘까요? 그러면 율법은 언약일 수밖에 없어. 왜? 율법이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거를 지킬 수가 없어. 그렇죠. 왜? 하나님이 안 해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뭐예요?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율법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상구야 너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내 혼자서는 하나님이 명령해도 내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임과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자. 명령은 약속이다. 자, 이게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아하. 모든 율법은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 언약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할까 안 할까? 자유하는 거죠. 자유한다. 자, 그러면 명령이 과연 약속이 될 수 있을까? 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그래요. 자,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우리는 아기와 갓 태어난 아기와 엄마 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엄마는 이 아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요? 다 해줘야 되고 또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만 아기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시각각 여러분의 그 유전자를 조절해 주시고 그 며칠기 노란색 물질을 뗐다 붙였다 해 주시고 예, 유전자를 켰다 껐다 해 주시고 그래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살아 있으니까 내 힘으로 그냥 잘 살아 있는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 있잖아. 그런 게 아니다 요즘. 그런 사이에서 엄마가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되는 이 아기를 보고 아기야 젖 먹어라고 명령했다면 그 명령이 명령이요? 아기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어요. 엄마, 아기는 젖이 뭔 줄도 몰라. 젖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뭐요? 몰라. 아기야, 젖 먹어라면 그 명령은
내 사랑하는 아기야, 내가 젖을 먹여 줄게 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봐도 그래요.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명령 제1호는 뭐냐고 하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이시랍니다. 빛이시라. 빛은 생명이거든. 누가 그 빛, 생명을 그 지구가 앞으로 창조될 그 어둠 속에 있게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 흑암 속에다 대놓고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래.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 어둠 속에 생명이 있도록 할 거야 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근데 그 약속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자기한테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는 약속을 뭐라 불러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약속을 뭐라 불러요? 그거를 맹세라고 부릅니다. 나는 맹세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6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뭐요?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 뭐 하되 맹세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할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꼭 지키고야 말겠다는 무엇이다? 맹세다. 맹세. 맹세다. 자, 나는 너희들의 암을 꼭 고쳐주겠다는 맹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맹세가 안 믿기는 게 문제지. 그렇죠? 야, 그래서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뭐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뭐요?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 같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7절 자,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한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미리 확정하신 약속을,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폐기. 그
그 말은 뭐냐면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해서 이제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율법을 줬어. 그런데 율법을 줬더라도 하나님이 430년 전에 한 언약을 이 율법 때문에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어쨌든 간에 이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뭐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실행 뭐요? 그 약속을 지키고야 말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약속이 바로 뭐요? 자기 아들 예수를 때가 차면 보내서 이 세상 모든 죄인을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세계 최강국 애굽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켜 주듯이 하나님은 사단의 손으로부터 죄인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런 약속이 돼. 예. 네. 자, 그러면,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서 나흘이 지났는데,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면 그 누가 누구한테 하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요? 나사로는 죽은 지사 날이 돼서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느라 캐봐야 알아들어 몰라? 몰라요.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어린 딸, 12살밖에 안 된 딸이 죽었어. 예, 네, 딸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딸의,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녀가 그 말 들을 수 있어 없어. 그 말은 내가 이 소녀를 살려서 일어나게 만들겠다는 약속이야. 응? 예수님 말씀 들으러 5,000명이 모였어. 크, 벌판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이라. 그래. 무슨 수로 먹여? 5,000명을. 음식 준비한 거 있게 없게? 없어요. 근데 왜 제자들 보고 먹이라 그래요? 제자들은 먹일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5,000명을 직접 뭐요? 먹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이라고 할 때는 내가 먹이겠다는 뭐요? 약속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모세의 율법 십계명 이것도 명령입니다. 그래서 법도 명령이고 십계명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명령일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약속이다. 그러면 성경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율법과 계명은 뭐다? 약속이다. 그러면 그거를 제일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는 모든 율법과 십계명은 그거는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십계명은 그게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성경이 그게 다였어. 그런데 그 성경 전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 전체가 약속이요. 뭘 보면 알아요? 구약 신약. 옛날 약속과 뭐요? 새 약속. 성경은 그 두 약속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이 그게 명령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 다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박수 칠만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박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황당한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애기야 젖 먹어 하고 명령하는 것이 그게 바로 약속인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젖 먹어 착해 도적질하지 마 이게 다 뭐예요?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웃깁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 7장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아, 이게 죄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줬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죄인 줄을 뭐요? 몰랐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계명에 뭐가 있었습니까? 탐내지 마라. 그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없었더라면 탐내는 것이 죄인 줄을 뭐요? 몰랐다. 모르니까 그런 십계명을 줘가지고 아하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 그런 걸 보니까 뭐요? 탐내는 게 죄구나.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명과 율법을 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말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60만을 이제 해방시켜서 광야에 내놓고 십계명을 준다고 주는데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다면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인하는 거 뭐 별로 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물건 들고 가는 거 뭐요? 그게 뭐 죄야? 뭐 기회만 있으면 하는 거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도덕적, 교육적 수준이 형편없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이 이제 처음 우리 센터에 딱 오셔 첫날에 제가 딱 이상구 박사 나타나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꼭 지키셔야 될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의 물건 훔치지 마십시오. 이러면 제가 여러분을 뭘로 보는 거요? 순쌍놈들 취급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 남의 거 훔치지 말고, 남의 여자 건들지 말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옆집 여자, 야, 옆방의 여자들 건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취급하는 거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도덕적 수준이 뭐예요? 형편없어. 그래서 일단 가장 낮은 수준부터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그 참, 하나님이 그런 분이요. 그래서, 도적질 하지 말라. 라는 말은,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너희들 내가, 너희들 애굽에 이집트에 있을 때 보니까, 뭐, 물건 훔친, 남의 물건 훔치는 거, 아무 죄책감도 없이 훔치는 거 내가 참 봤는데, 이제는 남의 물건 주인 없어도 훔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말이야. 그래서 십계명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율법을 다 줍니다. 주고 그 모세 율법을 열 가지로 다 나눠요. 그래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열 가지로 다 요약해서 준 것을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분명히 성경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준 것은 죄를 뭐가 죄인 줄을 뭐요 알게 됐어. 그러니까 그 노예들이 이게 법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죄가 되는지 뭐가 되는지도 모르고 막 저것들 마음대로 막 짐승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방시켜가지고 십계명을 주는 것은 이제는 너희들이 내 말만 잘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훔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그리고 도적질하는 하지 않도록 상당히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언약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출애굽기 24장 자 모세가 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과 모든 명령들을 말하였더니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책을 뭐라 그랬다고요? 언약의 책이라 그랬다고. 그 율법을 다 기록한 것을 언약의 책이라 그랬다고. 예. 그래서 언약책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 모세 모든 언약을 열 가지 종목으로 나누어서 돌판에다가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십계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돌판도 언약일까요? 그렇죠. 모세 율법이 언약인데 그거를 요약해서 언약으로 줬으니까 물론 그 두 돌판도 언약의 돌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9장 9절을 보면 내가 돌판들 주께서 너희와 맺은 뭐요? 아 언약의 돌판들을 모세가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십계명도 언약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처음에 이 센터에 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도적질 안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드리겠다. 살인 안 하는 사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만큼 하나님은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신 분이 돼요. 그 이 세상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지만 가장 뭐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밖에 모른 바닥. 이 세상 최고의 또라이들만 모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백성들을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돌판에 있는 십계명을 무슨 계명이라고 불렀게? 옛 계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옛 계명. 아시겠죠? 옛 계명이 있다면 새 계명이 있겠죠. 그렇죠? 새 계명. 그래서 이 옛 계명이 나중에 새 계명이 되었습니다. 이 새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명령이라면 우리 못해. 그게 뭐예요? 그래서 세계명, 이 세계명을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새 언약, 새는 뭐예요? 신이야, 신. 언약은 뭐예요? 약속. 그래서 이 새 언약이 기록된 책을 신약 성경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아라, 이게. 그리고, 옛 계명을 옛 언약이라고 불러요. 율법 이런 거, 옛 언약. 그 옛 언약을 말하면 뭐예요? 옛은 뭐예요? 약은 약. 그래서 구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해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나누어져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옛 구약에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이루고 나서 예수님이 자 이제 알았냐? 그러면 너희들이 믿느냐? 그럼 내가 새 약속을 할게. 내가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너희를 만들어 줄 것이다. 지금부터.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병 나을까 안 나을까? 그렇죠. 유전자 꺼질 일 없죠, 이제. 그렇죠. 근데,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펄쩍펄쩍 안 뛰는 게 요게 이제 문제다, 이 말이야. 샤,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아, 그렇구나. 저도 성경을 연구를 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더 깊이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해지면요. 아, 기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할 일이 없지.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려시는 분인데, 어떤 사람만 우리한테 명령할 수 있어? 우리를 뭐요? 부려먹고 싶은 사람이 명령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무슨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뭐예요? 약속이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계약을 맺자는 분은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자기가 다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분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탁 이렇게 접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조건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조건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어떤 생각이 탁 들어요? 그러면 아무 따나 살아도 되겠네. 그렇죠? 얌체 같은 생각 들죠? 그게 우리들의 문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진짜 그렇다면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와, 그렇다고. 그럼 이건 너무, 이게 진짜 은혜네. 네? 그럼 은혜가 들어오면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감동을 받는 대신 우리는 속에서 뭐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는 말이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갈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믿겨지는 거야. 그걸 믿는다는 게 좀 너무 황당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55장 보시면 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뭐 다른가 같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황당하게 다르다. 믿을 수 없도록 다르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점점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성령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좀 더 배우시고, 아, 이렇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이시구나. 그러면서 무조건적 사랑에 점점 익숙해지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감사와 감동이 어떻게 밀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정말 기도하시는 진지한 마음으로, 야, 한번 진짜 성경을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명령하신, 하나님은 모든 명령이 약속이다. 그러면, 일반 교회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명령이면 복종을 해야지. 안 하기만 안 해봐라. 이런 식이면 조건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 조건적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뭐가 없어? 은혜가 없어. 은혜는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은혜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인 것을 깨달을 때, 야,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2부 세미나 첫 시간인데,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 쪽으로. 계약이 아니라 뭐요? 언약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맹세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 여러분, 어떤 나쁜 사람들이 내 아들을 납치해 갔다 이거야. 그럼 나는 뭐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뭐예요? 우리 아들을 구원해내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응. 구원받을 만큼 착한지 안 착한지 좀 보자. 봐가면서 결정하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하신 것은 내 아들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얘들을 반드시 천국에 데리고 뭐요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맹세로 구원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무효로 할 수가 없다는 말이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했다면 나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서 얘들을 다 믿기만 해준다면 그렇죠?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로 나는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그렇게 피 흘려 죽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